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된 것에 대해 시카고 한인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벌에 대해 당연하다는 평가와 함께 반대로 30년 구형은 말도 안 된다며 핏대를 세운 한인도 있었습니다. 또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던진 시민도 있었습니다. 한인 사회의 반응, 김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달 27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그리고 벌금 1,185억 원이라는 구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시카고 한인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헌법에 준수하지 않고 국가 기강을 뒤흔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니까 법 우선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30년, 뭐 40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그 죄진자에 대한 처벌, 이거는 지위고위를 막론하고 그건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행정부 당시 국민과 국가가 피해를 입은 것을 생각하면 30년은 결코 무거운 구형이 아니라고 질타했습니다. 비선 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형 30년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그 4년을 다 그렇게 통째로 말아잡으신 분이 겨우 1,185억이라는 벌금 구형이면 너무 작지 않나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참 박근혜 씨는 운도 좋은 게 이재용 씨하고 옆에 있어가지고 원래는 더 많은 구형량과 더 많은 벌금 추징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혜택을 많이 본 거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구형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데 뭐 그렇게 억울한 건지 모르겠네요. 반대로 60대 이상의 장년층에서는 30년 구형에 대해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건 완전히 편파적인 거. 검찰이 지금 완전히 지금 현 정부의 신현으로 타고 있는 거예요. 에? 썩었어, 썩었어 다. 이거 어떻게 30년이라는 게 그러면은 뭐 잘못했어 30년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잘못이 없다. 잘못이라면 국정농단을 함께한 최순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근혜는 자기 친구 하나 잘못 새긴 걸로 저렇게 죄를 다 뒤집어 썼는데, 박근혜는 자기 사리사욕을 챙긴 사람이 아니요. 진짜 박근혜 잡아놓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리사욕을 100배, 1000배 챙긴 사람들이 박근혜에다 저렇게 누명을 쓰고 두배 쓰는 거야. 박근혜 진짜 너무나 억울해. 박근혜가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 밑에 사람을 잘못 써서 그런 건데, 그 30년 구형은 지금 과한 거고, 지금 전부 잡아넣기 위한 것이에요, 지금. 한편으로는 잘잘못을 떠나서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의견을 낸 한인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우리 국민 모두, 너나 우리의 책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대통령이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역사가 앞으로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구형되는 일이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한 마음으로 바랐습니다. 한 국민들이 좀 이렇게 발전되고 좀 화합되고 좀 이렇게 정부로서 좀 이렇게 많이 협조해서 잘살수 있는 나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화이팅! KBC 뉴스 김문경입니다.